오늘 제목을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오늘 지금 14절 제목 가지고 14절 말씀 가지고 했는데 너무 길어서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까지만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힘이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정확하게 말한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런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제 처음에 목회를 하는데 목사님들이 능력을 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능력받기 위해서 이제 제가 다녔던 신학교에서는 능력받기 위해서 뭐를 했냐니까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기도를 하는데 그냥 기도한 게 아니라 뭐 철야기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금식기도 하는데 금식기도도 그냥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아예 40일을 아무것도 안 먹고 물만 먹고 금식하는 40일 금식기도 하면서 이제는 능력받는다고 이렇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나도 이제 능력받으려고 40일 금식하려는데 못 하겠다는 거죠. 한 3일 하다가 3일만 하고 그만했는데 그런데 제가 그걸 가지고 그냥 계속 그래 나도 능력을 좀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기도하는데 별로 능력이 잘 안 오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하나님이 저게 응답 주시기를 뭔 응답 줬느냐? 그러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이미 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그래서 불교는 자꾸 깨달으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기독교는 깨닫는 종교는 아니죠. 기독교는 뭐 은혜의 종교다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오늘 지금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에게 이미 사실은 이미 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 힘을 받으려고 했을 거 없거든요. 여러분에게 진짜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면은 근데 이제 왜 그 힘이 온 게 안 보이느냐 육신에 집중을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육신에 집중을 하게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때 일부러 어려움을 주는 거라니까요. 어려움을 주는데 어려움 주는 게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려고 하나님께 집중을 하다 보면은 뭐가 생기냐 그러니까는 하나님께 집중하면은 영적인 눈이 밝아지게 돼 있어요. 영적인 눈이 밝아지니까 아 내가 사실은 어마어마한 능력받은 사람이구나. 어마어마한 축복이 나에게 이미 와 있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어느 정도 알게 돼 있느냐. 출애굽기 14장에서는 모세가 하나님께 집중하니까 모세에게 뭐가 보이냐니까는요. 모세에게 홍해가 갈릴 수 있는 능력이 이미 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는요, 홍해가 갈릴 능력이 이미 있으니까 어떻게 되냐? 전혀 불안하거나 전혀 두렵지가 않은 거라. 여러분이 이 축복을 빨리 보시니까. 근데 그때 당시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뭐냐 그러면은 육신의 눈만 밝아지니까 어떻게 되냐? 저 뒤에서 지금 어마어마한 지금 애굽의 군대 오는 그것만 무서운 거예요. 뭘 안 보이냐? 하나님은 전혀 안 보이는 거라. 도단성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람 군대 가가지고 그 성이 뭐 좀 마른 성이라겠지. 조그마한 성이라겠지. 그 성에 아람 군대가 몇십만 명이 가서 둘러싸버린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성 주위에 어마어마한 자기들을 지금
잡아 죽이려고 하는 어마어마한 군인이 지금 칼을 들고 창을 들고 왔단 말이에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러니까 두려워서 벌벌 떠는데 엘리사는 그걸 엘리사한테 보고 하니까 엘리사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거 있죠. 왜 두려워하지 않느냐? 엘리사는 영적인 것이 보였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엘리사에게 뭐라고, 엘리사가 그 종한테 뭐라고 이랬냐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저들과 함께하는 군대보다 우리와 함께하는 군대가 더 많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는 그 애를 위해서 기도해줬다니까. 기도하니까 뭐냐니까, 걔가 이제 영안이 열려지게 된 거예요. 영안이 열려서 보니까는 그 지금 둘러싸여 있는 아람 군대를 완전히 둘러싸버리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의 모습이 보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을 지금 많이 놓쳐버리고 있다니까요. 어마어마한 지금 축복이 왔다. 뭐 저런 문제 왔느냐? 문제 온 게 아니라 그 문제보다 더 큰 응답이 와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느냐? 예배하라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한 사람이 뭐라냐니까, 대부분 그 지금 세상에서 듣는 것을 보니까 사업을 잘하려고 열심히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더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더 열심히 한 사람들이 세상에 더 많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진짜 사업한 사람이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면은 뭐가 보여지게 돼 있느냐? 크게 보여지게 돼 있다니까요. 저 사람들은 못하는 거, 저 사람들은 안 하는 거, 그런데 꼭 필요한 거, 당연한 거. 그래서 그걸 하다 보니까 안 되는 사람들 보면 주로 그런단 말이에요. 열심히 하는데 별 필요한 거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하는데 별 필요한 거 필요 없는 거 열심히 한다니까요. 안 되는 사람 보니까 뭐냐, 당연한 것은 전부 다 놓쳐버리고 별 쓸데없는 것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실패할 수밖에 없게 돼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 지금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이 모든 능력을 회복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헌금을 했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뭐라니까, 이 헌금을 하니까 부담스럽단 말이에요. 이게 좀 하기는 해야 되겠고,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헌금한 사람 어떻게 됩니까? 내가 헌금하는데 막 너무 즐겁게 헌금할 수 있는 그런 힘들이 여러분에게 꼭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첫 번째 대지에서 우리는 지금, 아니 어떻게 목사님 그렇게 할 수 있답니까? 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알면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오늘 지금 역대상 29장 10절부터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 헌금, 이스라엘 백성과 백성들과 함께 헌금을 드리고 하는 기도가 지금 나와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니까, 오늘 10절에 11절에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서 과하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입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재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싸우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이 사람들이 어디 있냐? 이 사람들이 이 축복을 누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요즘에 지금 몇 주 동안 계속 나온 메시지들 여러분이 다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메시지에서 지금 지난주 메시지도 그 메시지가 나왔잖아요. 집 나간 탕자가 가서 돈이 다 없어졌다니까요. 돈이란 것은 없어질 수 있는 것이죠. 돈이 없어지니까 이제는 살기가 힘들어지잖아요. 살기가 힘들어지니까 이 탕자가 뭐하냐, 살려고 발버둥을 쳐요.
살려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살려고 발버둥 치니까 산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게 지금 세상이요. 그게 지금 시대입니다. 여러분들이 시대를 정말로 보시기 바랍니다. 왜 여러분이 지금 잠시 살기, 하나님이 살기 어렵게 만들었냐? 그 시대 보라고요. 왜 나만 살게 한 거라? 지금 세상 사람들,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하는 말이 전부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살기 너무 힘들다. 그러면 왜 살기가 힘든 겁니까? 살기 너무 힘들다니까요. 근데 왜 살기가 힘드냐? 살려 그래서 그래요. 살기가 왜 힘드냐니까? 살려고 해서 그렇다니까요. 언젠가도 얘기했잖아요. 어떤 돈 좀 있었던 사람이 모양이죠. 근데 이 사람이 병원에 가니까 이제는 뭐 아주 중병이 걸려가지고 병원에서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러면 나 퇴원을 한다. 퇴원을 한다니까 병원에서 퇴원을 못하게 하잖아요. 그럼 이제 물어봤어요. 그럼 나 병원에 있으면 안 죽냐? 병원에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 퇴원을 한다. 퇴원해서 뭐 하려니까 여행하려니까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왜 절대 안 되냐? 그 상태로 여행하면 큰일 난다고. 그럼 내가 여행 안 하면 안 죽냐 이렇게. 여행 안 해도 죽는다고. 그럼 뭐, 아니 뭐 여행해도 죽고 안 해도 죽는 거. 나 하고 싶은 건 내가 하란다. 그러니까 살라고 여행한 게 아니라 그냥 죽는다 그러니까 살라고 안 하고 그냥 여행을. 그냥 뭐, 나 어차피 죽는 것이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 여행을 다 끝나도록 건강하게 따르잖아요. 이놈 뭡니까? 그걸 보니까 살라고 발버둥을 치니까 살기가 어렵다는 말이야. 살라고 발버둥 안 치면은 살기 어렵지 않다니까요. 그리고 지금 몇 주 동안 한 메시지 여러분이 잘 붙잡으시라니까요, 지금요. 살려고 발버둥 치지 마라. 성공하려고 발버둥 치지 마라. 일 안 된 거 대기하려고 발버둥 치지 마라. 근데 세상에서는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니까요. 우리는 그렇게 배웠어요. 자꾸 뭐냐. 지금 우리 하율이 아빠는 하율이 엄마가 하율이한테 이런 거 가르치면 안 된다니까요. 살라고 발버둥 치는 게. 이런 거 보여주지 말아니까. 뭐, 일 안 되면 일 대기하려고 발버둥 치는 이런 거 가르치면 안 돼요. 그런 거 가르치는 거니까 지금 세상이 지금 그렇게 어렵다니까요. 나 이번에 놀란 거 있지요. 그거 뭐 그 한국 기술개발 양진호 회장 내가 직접 보지는 않았는데 누가 나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니까요. 그 사람이 한 번은 무속인한테 점을 치러 갔대요. 무속인한테 점을 치러 가니까 무속인이 점을 봐주는 것이 아니라 무속인이 일어나더만 자기 앉아라가더만 그게 더 큰 죄를 하더래요. 그 큰 죄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 당신 얼굴상이 대통령들 상이다. 이 사람이 그 말 듣고부터 돌아버리대. 난 이 말을 적없어 이 메시지를 했더니 안 믿는 사람이 한 제 옆에 와서 지금요. 옆에 들어와도 안 와. 그리고 앉아있어. 이 메시지 했더니 목사님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에요. 목사님 그 사람이 자기가 잘 아는 관상쟁이가 관상을 봤더니 그 사람 관상을 틀리게 봤다고. 그 사람 관상이 어떻게 된 관상이냐. 큰 말씀을 잃을 관상이라고. 근데 그 사람에게 대통령 될 관상이라고 말한 사람은 관상을 잘못 본 것이다고. 관상을 깊이 안 보고 겉으로만 보고 한 것이다고. 그 말을 듣고 그랬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아 나는 그 말을 내가 직접 확인 안 했기 때문에 몰랐는데 사실이었던가 봐. 이 사람이 뭐냐가 자기 이제 대통령 된다고. 나 근데 그 사람이 하는 말 들으면서 뭔 생각했냐. 그 전에는 내가 그 말 안 들었거든. 딱 창세기 3장인 거 있죠. 마귀가 하와에게 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하나님 된다 그러잖아요. 네가 하나님 된다고. 그 말에 하와가 속아갖고 난리를 쳤잖아요. 지금. 그 사람이 그 지금 무속이냔 말이요. 무속이는 그냥 했을 거 아니잖아요. 귀신에게 씌어서 했겠지요. 무속이니까 관상 보는 사람이 아니고 무속이냔 거라니까 지금. 귀신에게 잡혀서 하는 거야 이거. 뱀이 쥐가 그냥 한 말이 아니잖아요. 사단에게 잡혀서 한 말이잖아요. 딱 상세기 3장인 거죠. 그럼 그 사람이 뭡니까? 하와가 모든 문제를 다 일으켜버렸잖아요.
그 사람이 얼마나 이제 큰 문제를 지금 뭐 7가지 9가지 제목을 해서 이제 뭐 기소해놨다더만 지금. 그러니까 언론에도 잘 안 나오잖아요. 그 사람은 막 이래 해도 잘 안 나와. 저 대충 그거 말해. 별것도 아닌 것을 막 나오고 난리를 치는데 막 뭐가 있겠죠. 뭔지는 몰라도.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그래가지고 뭡니까? 오만 걸 다 해가지고 지금요. 오만 범죄를 다 지어서 지금 문제를 지금 일으켰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그런 사람들하고 경쟁해야 된다니까요. 그럼 그런 사람들하고 경쟁하면 이기겠습니까? 못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심히라고 가르친 게 아니었다니까요. 노력이라고 가르친 게 아니었다니까요. 그 뭐냐? 오늘 우리가 지금 제목으로 담았던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으라. 할렐루야. 우리 하율에게 이걸 가르쳐줘야 된다니까요. 뭐하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라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살려고 발버둥 치는 게 아니라니까. 문제 있을 때 어떠냐? 하나님께 집중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면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 힘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다윗이 이걸 좀 잘했더니 백성들이 이걸 한 거예요. 이러니까는 이 사람들이 뭡니까? 어느 날 다윗이 죽을 때쯤 되니 보니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힘 있는 거죠. 우리 복음학교의 성도들이 이런 응답들이 분명히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그거 진짜 하시라니까요. 해결을 하고 발버둥 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여의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지금 다른 거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께만 집중하라. 그 일을 다윗이 그랬지 않습니까? 시편 1편을 지은 사람이 다윗이고 시편 23편을 지은 사람이 다윗이란 말이에요. 시편 1편에 그랬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잖아요. 시편 23편에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은 뭐한 사람이냐? 어릴 때 양을 쳤는데 양을 치면서도 하나님께 집중하고 나중에 전쟁하는데도 전쟁에서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 축복을 그래가지고는 뭐합니까? 이제는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뭐라고 드리냐? 이 드린 것이 너무 행복하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2018년 지금 이제 몇 주 안 남았는데 남은 2018년을 보내면서 이거를 가지고 딱 보내시는 거예요. 뭘 보내느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그 행복을 가지고 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지금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금 맞이했는데 추수감사절이 어디서부터 나온 것이냐? 지금 주로 이제 추수감사절 얘기를 하면은 미국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실제로는 지금 추수감사절 어디서부터 나온 거냐 그러면은 새 절기에서 나온 겁니다. 새 절기는 출애굽 시대에 나온 거잖아요. 새 절기는 뭘 얘기를 합니까? 오순절 유월절, 수장절. 내가 순서를 지금 오순절이라고 얘기했는데 유월절이 제일 먼저 나와 있죠.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그럼 유월절은 지금 뭐를 지금 얘기했냐? 우리가 구원받은 거. 뭐 구원받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과거의 모든 문제에서 완전히 해방돼 버린 것을 말하는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어떤 것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서 다 해방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박 집사님도 아마 좀 그러신 것 같고, 근데, 우리 이 권사님은 이제, 뭐 이렇게, 잘 알잖아요. 어떻게 잘했냐. 우리 집에는 뭐냐니까요. 다 과거 문제를 때문에 꽉 잡혀있어요. 그래가지고, 자꾸 뭐냐. 어떤 지금 일이 계속 생겨지는 거예요. 지금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과거 때문에.
과거 뭐 우상숭배한 거. 그 우상숭배한 것도 사실은 잘못한 것도 아니잖아요. 몰라서 그런 것인데, 그런데 성경에는 이미 얘기해놨다니까요. 우상숭배하게 되면은 자손 3, 4대가 어려움 나가게 될 것이다. 우리 박봉님 집사님이 지금 믿는데 아주 잘하셨어요. 왜 잘하셨냐? 그래서 박봉님 집사님 지금도 진짜 기도하세요. 뭘 기도했냐니까는 박봉님 집사님 살아계실 때 재산 완전히 없어져 버리더라고. 지금 이제 아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내는데 아들들이 뭐냐? 우리 제사 지내지 맙시다. 이렇게 하도록 기도하시라니까요. 왜 그랬냐? 제가 몇 번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 할아버지가 셋째 할아버지시라니까요, 지금. 셋째 아들이니까 제사 지낼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큰 할아버지네. 제사 열심히 지내는데 손이 다 끊어졌거든요. 당숙 한 분만 낳는데 그분이 딸만 하나 낳고 돌아가셔 버리니까 손이 다 끊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이제 없어진 제사를 우리 어머님이 가져갔다니까요, 지금. 우리 할아버지는 가져오지 말았대요, 뭐. 어디 가져오냐. 우리 귀신도 아니고 남의 귀신을. 그러지 말더니 땜도 오른다. 우리 어머니는 가져왔다니까요. 그리고는 뭐냐. 자꾸 집안에 여러 가지 일이 터진다니까요, 지금. 근데 지금은 어쩝니까? 지금은 제가 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재산은 제가 지금도 기억을 해요. 왜 기억을 했냐? 몇십 년 동안 우리 어머니 밑에서 이제, 오늘이 할아버지 제사다, 오늘 할머니 제사다 했거든. 할아버지 제사 언제냐? 양력 7월 열산 날. 할머니 제사냐? 7월 초나은 날. 아니, 정월 초나은 날. 아니, 할아버지, 할머니 재산을 내가 기억을 한다니까. 근데 뭐, 또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어머니가 뭐느냐. 오늘이 할머니 재산. 그러니까 아버지가 할머니라, 어머니가 할머니. 오늘이 할머니 재산다, 오늘이 할아버지 재산다. 그리고는 뭐, 대단히 아니까. 근데, 나는 우리 아버지 돌아가신 날 몰라요, 지금. 우리 어머니 돌아가신 날도 몰라, 지금. 근데 우리 아버지 돌아가신 날은 대강 한 5월, 언젠가 한데, 어머니 돌아가신 날은 이제 월도 잘 모르겠네, 지금. 하도 어려서. 그러기만 한 것이 아니라, 뭐, 심지어 지금 뭐냐, 내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우리 이창링이가 가서 묘를 벌초를 하겠냐? 나도 아는 것을 이창링이가 하겠습니까? 우리 이복근이 가서 벌초를 하겠냐? 나도 안 하는 것을 이복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봐도 안 할 것 같아. 그래서 뭐냐? 내가 그냥 깨끗이 개 안에 정리 다 해버렸어. 예전에 제사 열심히 지내는데도 저주 재앙이 계속 왔다니까요. 근데 제사 지금 전혀 안 지내는데도 저주 재앙 캐기나? 지금요, 내가 그 무덤도 깨끗이 정리해버렸는데요. 저주재앙 전혀 안 온 거 있죠. 그걸 보고 말합니까? 유월절의 축복이라고 일한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그 순간에 과거의 저주재앙 운명에서 완전히 해방된 줄로 믿습니다. 그 유월절 축복이라니까요. 그 유월절 축복 받은 사람들이 어느 날인가 이 땅을 떠나는 거예요. 그럼 어느 날인가 이 땅을 떠나게 되면 어땠냐니까? 그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지금 농부가 봄에 씨를 뿌렸다가 가을에 거둬서 이렇게 이제 거둬들인 것 같이. 그래서 그 절기를 보고 수장절이니까. 그러니까 수장절은 무슨, 뭘 얘기를 했냐?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가게 되어 있다. 근데 천국만 가는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도 지옥 배경이 무너지고 천국 배경으로 살게 되어 있는 것이다. 그게 수장절의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뭔 얘기가 포함되어 있는가? 우리의 미래 문제는 다
해결돼 버린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로 걱정이 뭐 때문에 걱정됩니까? 미래 때문에 걱정된다니까요. 오늘 당장 무슨 일이 와서 걱정이 아니라 앞으로 무슨 일이 오면 어쩔 것인가 미래 생각하면서 걱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절대 속지 말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수장절, 저와 여러분이 요 수장절을 지킬 때는 뭐냐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나는 앞으로 미래 걱정 하나도 할 겁니다. 할렐루야. 그럼 지금 내가 뭐냐? 지금 행복을 누리면 되는 거야. 그러면 지금,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도 그 얘기예요, 지금. 우리 뭡니까? 그리스도, 과거 문제 다 해결됐다. 모든 결론, 모든 문제 해결됐다. 그러면 결과는 어떻겠냐? 우리는 천국 가게 되지.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다. 그러면 1장 8절, 과정. 과정 가운데 이런 일도 오고 저런 일도 오고 별일 다 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과정 가운데 어려울 줄 알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축복이 오순절의 축복이라니까요. 뭐랬습니까? 우리가 연약한 줄 아시고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게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뭐, 여러분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우리가 지금 왜 지금 다 감사하고 행복하겠냐. 그런데 나도 잘 안 되고 우리 성도들도 제일 안 되더라고요. 뭐가 지금 제일 안 되냐. 이제 과거 문제 다 해결돼 버리고 미래 끝나버렸으니까 지금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행복 누리라는 이게 그렇게 잘 안 되는가 봐. 그래서 하나님이 올해 우리에게 주신 제목이 뭐냐? 전도운동 지속을 위한 전도훈련. 그러니까 전도가 지속이 안 되는 겁니다. 왜 전도가 지속이 안 되니까? 내가 한때 열심히 했는데도 응답이 잘 안 와. 내가 그 축복이 제대로 안 오는가? 그러니까 지속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올해는 우리 복음학교회가 이제는 이 축복을 회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전도훈련을 해라. 그럼 전도훈련은 뭐가 전도훈련이냐? 여기서 오해를 한 거예요. 전도훈련이라 그러니까 이제는 가서 어디 가서 무엇을 하는 이게 전도훈련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도는 그렇게 나가서 하는 전도도 있지만은 안 나가고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음을 누리는 이 전도가 굉장히 중요한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요 전도훈련은 뭐가 지금 전도훈련이냐, 그게 지금 전도훈련인 겁니다. 오늘 지금 마지막에 나와있죠. 전도훈련 첫 번째, 복음을 누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훈련. 이 부분이 지금 제대로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제일 먼저 하는 훈련이 1차 합숙 훈련이잖아요. 그러니까 1차 합숙 훈련은 지금 뭔 합숙 훈련을 말은 뭔 훈련을 말하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습니까? 아까 탕자의 비유 잠깐 얘기하다 말았는데 그 탕자가 자기 혼자 문제 해결하다 너무 힘들었잖아요. 그러다 드디어 깨달았다니까요. 뭐 깨달았냐? 자기의 잘못. 자기의 잘못이 아버지 재산 팔아서 없애버린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그 탕자가 잘못한 게 뭐냐? 아버지 떠난 거. 아버지 떠난 거. 그래서 어떻게 했냐? 아버지께 돌아가리라.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뭐 지금 하나 잘하면 됐냐? 이제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음 누리는. 아니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합니까? 우리가 아무리 뭘 열심히 노력을 많이 하고 많이 드려도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덕분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보고 복음을 누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는 올려지는 거예요. 내가 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것을 지금 누리는 올려낼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디냐? 내가 어디에 있든지 괜찮아요.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괜찮은 겁니다. 이게 바로 지금 전도 훈련이라니까요. 대부분 사람들이 뭐냐고 조금 일 생기면 어찌했을까 큰일 났다 이렇게 한다니까요. 괜찮은 거예요. 어디가 있어도 괜찮아요. 봐보세요. 화요일에는 지금 집가 있어도 괜찮고 교회 와도 괜찮고 지금 할머니 집 가도 괜찮고 괜찮다니까요. 왜 그냥 아빠 엄마가 눈동자 같이 그러니까 이제 하율이 엄마 아빠 저때가 제일 어렵다니까요. 왜 어렵냐니까 애기 때문에 하율이는 저렇게 있어도요 다 듣는다니까. 근데 하율이 엄마 아빠는 하율이 보느라고 집중이잖아. 저것이 저때만 안 된게라 더 커도 안 된다니까. 왜 아니냐? 지금요. 저기에 지금 화율이 탁 지키더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화율은 어디가 있어도 괜찮다. 엄마 아빠가 눈동자 같이 지킬 것이니까. 그래서 저 여러분이 지금 이제 올해 지금 우리는 이 축복을 지금 하고 해보게야 되는 거예요. 복음 누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훈련. 어디에서 무슨 일이 와도 다 괜찮아요. 무슨 일이라도 괜찮은데요. 참 이게 지금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요 우리 이창희 전사님이나 뭐 우리 권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다 그거 하시면 돼요. 뭐라 했냐니까 토요일 날 저녁에 1박 2일로 딱 날짜 잡아가지고 이제는요 요 훈련을 같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을 누리는 이 훈련. 요 축복을 여러분들 꼭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어떠냐?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을 누리는. 이 말은 뭡니까? 다른 게 있든지 없든지 문제가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오늘 여기 오늘 우리는 뭡니까? 내가 뭐냐? 뭘 했다 안 했다 이렇게 상관없이 나는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행복하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는 이 행복이 24시 계속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바울이 오늘 지금 역대상 29장 10절부터 19절 한 얘기가 그 얘기라니까요. 자기가 보니까 자기 백성도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참으로 행복하나. 그래서 우리는 뭐니까 자꾸 그 얘기해요. 뭐가 있고 없고 뭐가 되고 안 되고. 여러분이 있는 것이 여러분의 미래를 책임지지 않습니까? 못 진다니까요. 여러분이 준비한 것이 여러분 미래 책임지면 못 진다니까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 모르고 있는 그게 자기들 미래 책임집니까? 못 져요. 지금 정권 잡은 사람들이 저 지금 자기들이 하고 싶은 거 하는 그게 자기들이 미래를 책임 못 질 거 자기들도 알고 있다니까요, 지금. 그러니까 자기들 미래 책임질 거를. 그런데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은 우리의 현재도 미래도 다 책임지고 완전히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셔서 귀한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비한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행복을 항상 누리는 이 축복이 있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찬 연들로